안녕하세요. 식물을 키우는 유튜버 초록수민입니다. 오늘은 유접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아이 한번 분갈이 해볼게요. 요거 생긴 게 너무 꽃송이 같은 거예요. 너무 예뻐서 샀어요. 원래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오므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활짝 펴지네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짜자잔. 한번 뽑아가지고 어떤 상태가. 근데 이렇게 우와 예쁘다. 흙은 다 말라있네요. 근데 제가 이제 물을 조금씩 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을 또 제가 적게 줬나? 아닌가? 아직 덜 말랐나? 근데 흙은 이제 충분히 마른 것 같아요. 근데 흙이 잘 안 털리네요. 흙이 털리기가 싫은가 봐요. 이대로 그냥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이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요. 흙을 조금만 털고 심어줄게요. 이게 모래라서 딱히 그렇게 안 좋은 흙이 아니고 거의 모래에 심긴 것 같아요. 너무 건드리나요, 지금? 요 아이도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를 군생이라고 하나요? 유접꽃도 이렇게 사두 군생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기 또 여기서 막 점점 분지가 돼서 나무처럼 자라요. 와, 얘 너무 신기하다. 요 찻잔 화분에 한번 이렇게 심어볼게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뭔가 귀여운 것 같아요. 아닌가? 좀 더 키가 큰 화분에다 심어줘야 될까요? 근데 여기가 딱 소나무처럼 귀여운 것 같아요. 땡글땡글. 고민됩니다 또. 제가 여러 가지 화분을 실험해봤는데요. 희한하게 이 콩분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놔보고 이것보다 좀 더 긴 화분 여기다도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도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렇게 낮은 화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요 화분도 사실은 크기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이게 동국토기에서 샀던 화분인데 이것도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쁜데 희한하게 요 작은 화분이 이렇게 딱 심었더니 또 제 마음에 이렇게 쏙 드네요. 그래서 여기다 콩분에다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난석을 좀 깔아주고요.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난석을 깔아줬고요. 여기 뿌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몸살나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육이를 조금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너무 이게 화분이 작아서 화분 크기에 비해 얘 또 뿌리가 또 너무 꽉 차면 통기가 잘 안 되니까 뿌리를 단정하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네요. 괜히 제가 또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닌지 또 걱정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뿌리가 이렇게 넣으면 끝인데 이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또 걱정되네요. 이거 토동이에서 흙 시킨 거랑 다육이 시킨 거랑 또 왔어요. 자꾸 사네요, 요즘에. 제가 백수인데 지금 유튜브 하면서 이제 식물도 잘 키워보고 나중에 수익 창출되면 얼마를 벌지 모르지만 식물을 원 없이 사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돈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아유 참
아이고 이쁘다. 수익 창출 되기 전에 지금 다육이 너무 많이 사서 신랑한테 쫓겨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뻐서 또 샀습니다. 아, 신랑이 근데 뭐라도 열심히 하니까 좋다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꽃도 사주고 제가 내심 뭐 일처럼 요리조리 만지면서 또 재미있게 지내니까 이게 유튜브 참 재밌더라고요. 소통도 하고 하면서 조금 뭐 돈 많이 쓴다고 구박도 하는데 또 좋아해요. 암튼 이렇게 유접곡이란 아이 이렇게 예쁜 화분에 이게 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줬고요. 제가 또 잘 키워가지고 짱짱하고 예쁘게 따글따글하게 키워보겠습니다. 아유 너무 예쁘네요. 하여튼 제 눈에는 뿅뿅 이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